너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겠냐. 야구장에서 다 푼다. 너희들 인생에서 어떤 역경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너희들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와서. 오늘 내가 이제 그 폰고 개인 연습 받는다. 아니 누구 둘이 가야 내 아주 잘해야 돼. 괜찮은데요, 전신검 유격수 잡지 못했죠. 자, 나오라. 민석이, 일로 와. 오케이. 자. 어이. 팔굽혀기 10개. 뭐 처음부터 네 애라 하냐, 지금. 여기 일로 살려둬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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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빠지면은 이제 좀 이렇게 좋은 폼이 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힘이 안 빠지고 평상시로 하면은 좀 이렇게 긴장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요. 그것을 좀 방치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이! 좋았어. 이제 이거 안 하네? 그거. 시합 때 금방 제 프로 흉내 내지 마라 그래. 프로 흉내 안 내네? 그래. 좋았어. 에이! 아이고, 민석이 죽는다. 자, 아이, 가마! 민석아, 다리 풀렸어? 공 두 개 남았어. 어? 공 두 개 남았어. 공 두 개 남았습니다. 자, 두 개. 아이. 오케이, 잘한다. 자, 일로 와. 고생했어. 해봐. 이거 완전 잡는다. 자, 개인으로 한 50개씩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힘들게 배웠으니까 이런 거 잘 몸에 배서 시합 때도 수습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누구 먼저 칠래?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그래. 화끈하게 한번 가보자. 방미 치는 거 보여 안 되겠다. 들어와. 야구 있다 뭐야. 오케이, 어이. 빨리 와, 더 빨리 와. 어이. 어이, 어이. 빨리. 빠르게, 어이. 야! 좋다! 운이 내 맞추고 그래. 어이. 더 빠르게. 또 녹아. 타이밍 앞에. 그래, 어이. 어이, 더 빨리. 지쳤어? 볼 모아. 아, 어이, 가마. 어이, 자, 네, 어이, 오케이, 그렇게. 어이, 그래, 어이. 자, 됐다. 오늘 너무 많이 쳤다. 오늘 이러다가 오늘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잘 맞은 게 네 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울 수도 있어. 뭐 속상하면 또 울기도 하고 뭐 그래야 돼. 그래 꿀지 말고 응?
시키하게 또 밥도 많이 먹고. 자, 오늘은 과제가 아니고 게임입니다. 게임. 무슨 게임이냐면은 사인 게임입니다. 1라운드 주식코스입니다. 김정국 선두코치. 여기서 이긴 팀 아이스크림 먹고 지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먼저 먹고. 아, 맛있는데? 다 따라한다. 키. 본드. 스틸. 빅댄드라. 두 번 가 여기 가면은 키자 취소입니다. 이쪽 대표 너. 그럼 너 둘이 게임한다. 번드 1대0. 번드, 네가 이겼어. 자, 자 대표로 한 명 와. 와. 우리 두. 자, 자. 옥사인입니다. 땡. 땡. 틀렸어. 제가 리그 지원단에 스포츠 클럽 지도자 협의회 다녀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식야구는 작년에는 31개 학교가 출전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25개 학교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속상하네. 준 이유가 뭐예요? 장비 같은 거 수급 어려움이 있고 지도자도 학생들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우리 학교는 1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 1위를 한 팀이 4강 본선 토너먼트를 진출하게 됩니다. 상대 팀이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독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아, 그러세요? 성남고등학교가 첫 출전하는 학교입니다. 한 팀을 꾸리기도 쉽지 않은데 첫 출전이 되는 건 뭔가 좀 특별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성남고등학교. 네, 대명고시죠. 네, 대명고. 서울 다니고 14라니 37이죠. 아, 야구부 있는 학교니까 당연히 잘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메이저리그인 박병호 선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처음 출전이지만 한번 파란을 일으켜보겠습니다. 동북은 전통의 강호입니다. 제가 동북 감독이라면 아마 투수 한두 명은 숨겨놨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몇 번 무적적 우승해서 그러신 거지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두 학교 간의 편하신 일정, 무조건 토요일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독님. 첫 번째로는 마운드가 이제 늘어났다는 거랑 두 번째는 도루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 있어요. 예, 예. 당연히 저 야구장에서 시합하지요? 이런 데 하면 동네 야구고 얘들은 이제 곧 프로 선수 될 건데 우리 학교 야구장을 쓸 수 있게 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야구장 경험을 할 수 있게. 야, 야, 박수! 박수! 네, 서울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예선 1조 1차전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립니다. 굉장히 젊어지셨네요. 네. 머리를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KBS 해설위원입니다. 조성한 해설위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젊어졌다는 얘기 왜 안 합니까? 예,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머리를 좀 내리겠습니다, 저도. 예.
배명고등학교 예, 이만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급성장 중입니다.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는 게 보이는 팀이고요. 그에 맞서는 성남고등학교 팀 창단 이후 오늘이 첫 경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유니폼이 없습니다. 학교 체육복을 입고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조성환 해설위원은 아까 성남고등학교 학생들과 또 펑고를 하셨어요. 네. 이 어린 친구들이 공을 또 잘 던지네요. 아. 네. 그래서 공을 잘 던지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배명고등학교하고 좀 동등한 경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면은 예선에서 탈락하기 네. 때문에 한 경기라도 준비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까 봐 지금 제가 사실은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 해설위원이잖아요. 제가 속닥이 좀 하실 수 있죠? 오늘 해설하실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해설은 저기 아나운서 하고요. 야, 우리 아나운서 많이 해설하러 해야 되지. 첫 경기라서 긴장되긴 한데 또 야구부 생겨서 좋아요. 그게. 오늘 시합 나가는 선수 대답을 크게 한다. 아니 현욱이 오늘 에이스니까 세리 공가라. 무슨 말인지 모르냐? 전력을 해서 던지라는 말이야. 어? 알았어? 박성규 1번 타자. 4번 윤우행로. 윤우행로. 자, 오늘 화이팅! 빨리 가자! 자, 이제 가봐라, 이제! 아니, 이거 파격적인 거 아니야, 이거? 1학년이? 근데 나 어제 백승량 갔어. 오늘 목표는? 제일 목표는 팀이 우승, 팀이 이기는 거. 그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경기에 앞서 성남고등학교 박우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부담감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략. 저의 전략은 강공입니다. 아, 강공? 네, 강공입니다. 무조건 공격? 네. 아, 알겠습니다. 무조건 공격. 네, 배명고등학교 이만수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기량 차이가 좀 나더라도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때처럼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배명고등학교의 선발 투수 안현욱 선수입니다. 예. 구속이 120km가 나와서 네. 화제가 됐었는데요. 초구 볼입니다. 120까지 나올 줄 몰랐네요. 또 좀 기회. 이제 친다. 친다. 1루 쪽. 2루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1루까지. 베이스 커버가 늦었습니다. 자,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1루수도 공을 잡으려고 했고 투수의 베이스 커버도 늦었고. 맞춰 잡는 게 좋을 텐데요. 볼이 높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볼넷으로 투자를 또 내보냅니다. 자, 파울킥 아웃이죠. 3진 아웃입니다. 잘 잡았습니다. 드디어 원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지금 나온 선수, 박병호 선수 나왔습니다. 같은 박병호. 모습이 뭐예요? 아바타자 2학년 이동현 선수고요. 굿트라이. 3구. 아, 루킹 3진. 야. 아, 현욱 좋아. 센터. 투볼 네, 쳤습니다. 투볼. 자, 1루수 2루수 잡아서 어디로 가냐고 1루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구를 47년 하다 보니까 보면 알아요. 빠른 시야 안에 상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선수를 또 파악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기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지시하고 뭐 그랬습니다. 성남고등학교의 투수 2학년 선수고요. 김준원 선수입니다. 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요가 이어가자! 오늘 저 사인은 요게 번트!
있던들한 모자 창 한번 취소. 야. 오늘 삼루 베이스 코치가 이만수 감독님의 지시를 받고 사인을 이제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네. 선수들 한 70%가 사인 이해 못하고 있다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사인을 못 알아먹고 있군요. 꽉 찼군요. 아, 쳤습니다. 자, 3등으로. 네. 아, 안타. 전주의 수비 위반을 갔던 김영우 선수. 자, 대명은 또 똑같은 찬스를 맞이했어요. 자, 아, 지금 계속해서 공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진짜 3루까지. 나이스! 사인 없는 상처. 네, 성남고등학교가 아직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높이 뜹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으셨을까요? 중견수. 잡았어요. 잡았어요. 3루 주자. 홈으로 홈승으로 홈에서. 홈에서. 세이비디오. 3루까지 갔습니다. 자, 다 같이 나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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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형님 일로 와야지. 형님아. 정경아. 조금 차. 조금 차. 헬멧 줘라. 1학년이 시합에 뛰는 건 사실 없는 일인데요. 네. 감독님 오시고 바로 중용되는. 감독님이 쓴 이유가 있었네요. 야 지금 윤형 네. 선수가 그 며칠 전에 아픔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예. 네, 그거는 뭐 비밀로 간직하우리끼리 말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그 동북고 연습 경기 때만 해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대명고등학교 아, 너도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 시간에 다 운동장에서 야구하거든요. 1학년만 있습니다. 1학년만 야, 여자친구를 지금... 계속 사귀던지 야구를 하던지. 유현 선수 결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잠정적 결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남고등학교는 3학년이 없는 이유가 네. 공부를 해야 해서 아, 그렇죠. 그런 아. 이유가 있다는데 저희도 처음엔 3학년이 없었고요. 예.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대학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그렇죠. 이거 뭐 운동하는데 얼마나 뭐 시간을 뺏기겠습니까? 네. 최준원 선수가 1루로 출루했고요. 아, 볼넷이에요, 볼넷. 결국에는 볼넷으로. 아, 이게 이제 안타로 주자가 쌓이고 있는 게 아니라 볼넷으로 주자가 또 쌓이고 있습니다. 주자 둘이야, 둘. 아, 위기입니다. 내보내면 위기입니다. 네. 승부해야 됩니다. 승부를. 자, 나이스, 나이스, 말루, 말루. 볼넷으로 말루가 됐고요. 자, 주자들 공 맞는 순간 무조건 스타트야, 다. 야. 그냥 편안하게 해. 그래 뭐 안 되겠지만은 게임이라서 이제 중요한 시합이라 생각하니까 공을 네가 전혀 못 던져. 왜 그러냐면은 이 팔이 전혀 안 올라와. 전체 하니까 그냥 던져 그냥. 그냥 스트라이크 존을 일단 공략을 해야 되겠죠. 진정한 이닝 히터는 야수들과 호흡이 좋아야 되고 호흡이 좋아야 되거든요.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파울입니다. 지금 잘 누렸어요, 잘 누렸어요. 네. 맞춰주고 가까운 베이스에서 처리한 베이스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힘이 잔뜩 들어갔네요. 네. 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모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팔이 전혀 안 올라와. 하지만 이 한가운데만 앉아서 그냥, 아, 어, 괜찮아. 어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가요? 던졌습니다. 핫스윙 3라운드! 아니야. 야, 그래 엄청 긴장된다는 거 알아. 어? 주자를 보내서 끝내실 줄 알았는데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위기를 넘겨서 너무 좋았고 감독님 올라가서 그렇게 됐으니까 더 기분 좋았어요. 수비 나가자 수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나이스 보기!
화이팅! 화이팅! 승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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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야, 굉장히 높이 떴는데요. 자, 수비! 오,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잡았습니다. 성경아. 승희 화이팅! 웨이트 사인인데? 승희 화이팅! 화이팅! 건방진 그거 하지 말고, 건방진 그거 하지 말고, 게임 때는 사인대로 해. 네 야구 혼자 야구하는 거 아니거든? 저기 센터 운영이 저기 나가. 너가 쉬고 사인 미스하면은 안 되는 거야. 네가 나가.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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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점! 용궁이 간다, 용궁이. 오, 나이스! 잘한다! 어깨가 상당히 좋아.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야. 나이스! 투수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좋습니다. 잡아서 2루, 1루선, 1루로 올려서 더블 플레이! 나이스! 야, 야, 힘드니까! 오! 이게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로, 1루에서. 야! 양팀 이게 지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학생 양호 더블 플레이 막 두 번이 나오네. 와, 보이려 잘. 잘했어, 잘했어. 왜 이렇게 보이냐? 수비, 수비, 좌타, 좌타. 박성경 선수와 교체된 정운용 선수. 정운용 화이팅! 자세가 좋아요. 보세요. 참 리듬을 맞추고 있는 자세가 좋아. 아, 어우, 어우, 어우. 자세가 좋아. 아, 어우, 어우, 어우. 아, 어우, 어우, 어우. 칭찬을 하자마자 분량 나왔네요, 분량. 아니, 교체 출장에서 분량이 좀 적었는데 분량 나왔어요, 지금. 안타를 좀 하나 쳤으면 좋겠어요. 아이, 가만 하. 경기는 마지막 이닝이 됐습니다. 네, 이제 성남고등학교 정규인이 마지막 공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6회 마지막 공격이요. 우리 마지막 공격. 4번부터 시작인데 이번에 점수 못 내면 그냥 끝나. 네. 알았지? 김옥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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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성남에서 기다리는 작전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주자 1, 2루입니다. 메타 나옵니다. 주자 괜찮아. 두 점 차인데 지금 주자 두 명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풀카운트 원아웃입니다. 괜찮아, 쓰리볼이야. 한번 흔들어줘, 한번 흔들어줘. 풀카운트 했어. 그렇죠. 나이스. 아, 말로 좋아. 말로예요. 자, 두 점 차에 원아웃 말로예요. 와.